예,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주제면서 또 우리 수업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비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PHP라고 하는 기술과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서로 별개의 기술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이 PHP 수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우리가 PHP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 차원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서버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웹브라우저에 사용자가 서버로 접속을 시도를 하죠. 자, 그럼 서버 쪽에서 누가 그 접속을 받나요? 예, 서버 쪽에서는 웹서버가 사용자가 요청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웹서버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청한 것이 HTML 같은 정적인 파일이 아니라 이 PHP와 같은 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는 호출하죠. 그게 우리 맥락에서는 PHP가 될 겁니다. 자, PHP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요청한 그 파일이 이 PHP 엔진에 의해서 해석돼서 그 파일에 적혀있는 이 PHP의 코드에 따라서 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동작하는 그 코드 안에서 자, 그 코드 안에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 예, 그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치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동작하는 코드는 자, 물음표 PHP 그리고 물음표 PHP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파일 있잖아요. 요 파일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치자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다가 바로 요 DB를 제어하는 이 코드를 만났을 때 이 PHP는 데이터베이스 약자로 DB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요청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PHP가 요청한 데이터를 PHP에게 돌려주고요. PHP는 나머지 코드를 실행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돌려준 데이터, 이를테면 회원정보 또는 댓글 또는 본문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HTML 코드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웹서버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웹서버가 예, 그 결과를 취합해서 웹브라우저에게 돌려주는 걸 통해서 요 하나의 흐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정보를 PHP가 저장하고자 할 때 PHP 자신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PHP는 데이터를 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다 또 저장할 수 있냐면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이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 공간인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데이터를 굳이 파일에다가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인증. 여러분이 만약에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러면 그 파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한다면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 인증 시스템이 있죠. 리눅스나 윈도우나 다 마찬가지로 아무나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없도록 하는 인증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이 뚫렸다면 예.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인증이 뚫렸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한 번 더 해주기 때문에 예, 어떠한 데이터의 보안, 또 기밀성, 요런 기밀성, 예, 기밀하다는 뜻입니다. 요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 대규모의 데이터 요청 또는 데이터 추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규모라고 할까요? 예, 데이터의 규모나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데이터를 파일에다 저장하는 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데이터를 조회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정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직접 구현한다면 상당한 컴퓨팅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바로 그러한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고도의 어떤 정보 처리 기술을 간단한 API, 간단한 조작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 위압적인, 고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잘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잘하는 엔지니어는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예, 왜냐? 데이터는 소중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가 설명할 때 이쪽의 은유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드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엑셀입니다. 엑셀. 엑셀 아마 대부분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꼭 이거 써본 적이 없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는 여러분들 써봤을 거예요. 표 이렇게 생긴 표잖아요. 표 이런 것들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프로그램, 요거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엑셀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익숙하고 좀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엑셀이라는 예제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여기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1번 사람은 1번은 최진혁, 나이는 7살, 성별은 남자, 그리고 주소는 청주시고 체유비는 5살이고 여자고 청주시입니다. 그리고 박재선이라는 사람은 35살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들의 그 어떤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열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또는 이 메모장과 같은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은 잘 아시는 메모장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진혁이를 만났는데 나이는 7살이고 집은 청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유비는 네, 나이는 5살. 청주에 살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리할 수 있고 이것도 분명히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한 것이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는 이유 또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는 이유는 따로 있고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또 그 정보를 활용하는 용도에 맞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메모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엑셀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트럭처 구조라는 겁니다. 어떠한 정보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을 때 구조화했을 때 그 정보를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정보 전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보의 구조를 짜고 번호, 이름, 나이, 성별, 구조화, 아니 주소와 같은 구조를 짜고 그 구조에다가 정보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구조라고 하고 이러한 정보, 이러한 데이터를 structured라고 해서 구조화된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보를 구조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딱 봐도 어떠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장점이죠. 바로 그러한 장점 때문에 이 종이에다가 표시하는 정보도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표를 사용을 합니다. 예, 한국인이 좋아하는 표.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이런 표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화면이 지저분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것 외에도 그것은 종이에서 우리가 표를 사용한 이유는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컴퓨팅 시스템, 이런 전자화된 시스템 위에서 우리가 이 구조화된 정보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정렬,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나이의 어떤 순서 나이의 순서 7살, 5살, 35세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을 이렇게 하면 5살, 7살, 35세 이렇게 돼서 나이가 적은 순에서 나이가 많은 순서로 예,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는 요런 것들도 할 수 있죠. 주소를 선택하고 자, 정렬 말고 필터에서 선택한 셀 값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 청주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3행의 정보에서 이 청주시를 주소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화면에 표시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장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조화된 정보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장점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SQL이라는 겁니다. 자,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에서 SQL이 되는 겁니다. 즉, 구조화된 질의 요 쿼리는 질의하다는 뜻이죠. 질문하다. 그리고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는 뜻이죠. 즉, 이 SQL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엑셀과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요 SQL이라는 것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다시 말해서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정확하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언어들 간에는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면 다른 제품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SQL이라고 하는 요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MySQL 그리고
이 MySQL이 원래는 오픈소스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오픈소스긴 하지만 이 소유가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회사가 오픈소스인 MySQL을 인수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것에 반발해서 이 MySQL 개발자들이 뛰쳐나와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MariaDB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100%, 뭐 100%까지는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거의 호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MS SQL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정확하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품명이 MySQL, Oracle, MS SQL, MariaDB라고 할 수 있고 요것들을 관통하는 공통 분모는 얘들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MySQL을 배우면 나중에 오라클을 배우는 게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MS SQL을 배우는 것이 쉽고 MariaDB는 사실 배울 필요도 없어요. 두 가지는 거의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SQL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